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강 프랙티스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once 한 번은 자 had an interview 인터뷰를 했다. 자 with a man 남자와 함께 자 for a position 자 여기서는 직장 자리를 말하고 있죠. which인데 with a client of mine. 자, 하면은 직업 위치를 위하여 내 고객 중에 한 명에 함께 내 고객 중 한 명과 함께 자, 나는 come away 그래서 come away는 나왔다 나왔다는 말은 여기서 끝냈다 라는 뜻이요 왔다고 이렇게 들어갔죠 자 나왔다 뭐로부터 from the interview 인터뷰로부터 자, thinking 하는 대상의 분사구조에서는 누구냐면 내가 생각하면서의 현재 분사 능동이에요 자 내가 생각하면서 자 he는 그 후보자죠 그 인터뷰했던 사람이 was probably 아마도 the worst요 최상급 그러면은 최악의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악의 인터뷰 면접자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세 생각됐고요 자 I had seen in months 내가 지금 시제는 대과거예요 여기 어법주의하시고 자 이전 수달 동안 봐왔던 사람 중에 최악이라고 자, 그 다음날 executive search agent는 head hunting 대리인 head hunting이란 말은 사람들 구하는 거 자, executive search agent까지 합쳐왔고 이렇게 인재를 구하는 agent가 자, who had set up the interview까지 자, 그래서 head pp 대가거죠 그래서 어법이 이전에 발생했던 head seen 그리고 해서 head set 전부 다 이거 어법 대각으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인터뷰란 말은 아까 내가 말했던 최악의 인터뷰를 셋업 만들어줬던 이 헤드헌팅 대리인은 콜드 전화했어요 내 응답을 살피기 위해서겠죠 자, 그리고 나는 말해줬어 여기서 힘이 말하는 것은 아까 이 search agent에게 자, 대신 접속사고요 자, 내가 was not interested pp 흥미가 있어지지 않는다고 in pursuing 전치사리 ing 자면 추구하는데 그 문제를 더 많이 자 그래서 의역하면은 더 이상 그 문제에 흥미 없음 흥미가 없다고 말을 했다 더 이상 추구하기 싫으니까 자 그는 expressed 표출했어 great surprise를 그러면은 커다란 놀라움을 자 여기서부터는 잘 생각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대리인이 말하는 거예요 필자가 아니고 자, 대리인의 직설화법으로 자, 웬 내가 말했을 때 그 applicant 지원자와 전화했을 때 끊어주시고 자, he는 그 지원자는 저 jubilant 그러면은 기뻐하다 기뻐했다고 자, 이 지원자는 느꼈는데 자, that 접속사고요 그가 had come across well 이것도 의역해야 되는데 자, 우연히 잘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해서는 좋은 인상을 남겼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남겼다가 아니고 남겼다 그거 착각했고 자 그리고 he had been 또 대각어 여기서도 시제 또 대각어로 썼죠 인터뷰는 이미 끝난 사실이니까 여기서 had pp 또 여기서도 had been 자 had been very flavor lovely 매우 호의적으로 인상받다 인상 받으면 뇌물이요 인상 받았다고 자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너가 이전에 너가 매우 호의적으로 인상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고 말을 했어요 인터뷰 봤던 사람이 자 all that applicants did까지 all 주어동사가 전체가 절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모든 그 지원자가 했던 일은 자 was delude himself 하는 거예요 자 delude는 여기서는 속이다 잘 안 들어가네요 속이다 자, 그 스스로를 속이는 거였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to 생략구조예요. 여기서 보시면, was to 동격의 보호로 쓴 to 부정사용법. 여기서 to 생략되고, 동사원형이 여기 1번. 그 다음, 동사원형이 2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드는 거였는데, 그 스스로. 자, build up. 자, 그래서 build up을 동사 하나로 봐주시고, 자, 중간에 삽입, himself up이에요. 자, 그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자, 더 큰 let down. 실망. 네, 실망을 위하여 그 스스로를 속이고 뭔가 과대 포장하는 거였어 뭐 이런 느낌이죠 빌드업이란 게 그래서 빌드업을 의역하자면 여기서는 과대 포장
스스로를 만들어내자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스스로 속이고 과대포장함으로써 더 큰 실망감만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had apparently made 했어요. 자, apparently는 분명히. 자, 문명이는 누구예요? 분명히죠. 자, 분명히도 만들었는데 몇몇의 매우 기초적인 awareness는 잘못된 가정. 자, 에라가 난 가정이었음을. 자, about me,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네? 짓불도 모르면서 그 다음 나의 반응, 리액션에 대해서. 반응.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죠. 좀 고양이가 또. 오늘 시간은 너무 더워서 이 고양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기 조금만 시킬게요. 자, 그리고 he had walked away. 이전에 걸어 나갔다. 자, from the interview. 인터뷰로부터. 자, thinking 하는 대상은 여기서 누구냐면은 인터뷰 봤던 그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가 he was very close. 매우 가깝다고. 뭐 직업을 얻기에 가깝다고 나오겠죠, 여기서는. 제가 착각했으니까. 자, 우선 좀 내려가시면 보시면은 자, close to, 제서는 close to가 있어. 전치사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전치사하고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receiving 하는데. 자, 봤는데 job offer를. 직업 제공. 직업 제공을 봤는데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해서 thank you for coming in. but no thanks. 뭔 말이냐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but no thanks. 꺼져. 그리고 사실상 인터뷰 거절당했는데 이 인터뷰 본 사람은 지가 됐다고 착각한 거죠. 이렇게 눈치코치 없어갖고 직업을 못 찾겠죠. 자, 여튼 윗글의 소재를 우리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의 반응을 오해한 면접자.